자, 먼저 1부 발표 순서는 언어술사 더 베이시스, AS 사이언스, 휴 애니원입니다. 먼저 언어술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영, 김동준, 김예진입니다. 야, 모여봐, 모여봐. 시작. 새 주소 정말 좋아. 새 주소 정말 편해. 새 주소 한번 써볼까? 새 주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인문아, 새 주소에 날개를 달다 사람과 소통하는 새 주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릴 언어수다 프레젠터 송지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소를 새 주소로 외우고 계신가요? 과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몇 분 정도 새 주소로 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 주소로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29.6%는 모른다, 70.4%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 주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91.4%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국민의 70% 이상이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새 주소는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새 주소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소란 위치를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주소 체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중앙로는 도로명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5라는 숫자는, 아이고, 5라는 숫자는 건물 번호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다오.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네. 이 노래에 빗대어 새 주소를 설명해 보자면요. 헌두꺼비가 가져간 헌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4-8이었다면 금두꺼비가 가져온 새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길 31이 되는 것이죠. 참 쉽죠잉? 그렇다면 왜 헌주소에서 새 주소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원주소의 문제점으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로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원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배달 업무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 주소가 정착된다면 배달업의 고효율화, 길찾기 편리, 다양한 위치 표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3.4조 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새 주소를 정착시키려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새 주소가 시작된 지 15년, 국민들은 왜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국민의 53.4%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편리한데 굳이 왜 바꿔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즉, 새 주소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원 주소의 불편함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홍보는 국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즉,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공감되지 않는 홍보들로만 집중 홍보 기간이었던 2010, 2011년에는 무려 2천억이라는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새 주소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이해, 즉 사람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문학을 제시합니다. 인문학이란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새 주소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새 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2014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새 주소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제안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새 주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체 활용 방안, 교육 방안, 인식 변화 방안, 마지막 지역 인지 방식 변화 방안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매체 활용 방안입니다. 국민의 40.2%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새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세주소가 위치가 찾기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들만을 광고해왔는데 이것보다는 세주소가 사용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부터 호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세주소의 당위성을 보다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열렸던 도로명 주소 수기 공모전을 공익광고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모전은 흥행은커녕 소통조차 하지 못했던 공모전이었는데요. 이 공모전을 공익광고로 만든다면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 나의 이웃의 이야기라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세주소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는 세주소를 따라 달력을 배달하는 멤버들의 에피소드가 방송됐었습니다. 이처럼 무한도전처럼 세주소를 지속적으로 간접 광고하자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제안인데요. 이는 인문학의 인문과학 분야 마스크 프라이밍 기법으로 소개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프라이밍 기법이란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노출시켰을 때 무의식 속에서의 관심을 이끌어내 인지 효과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프라이밍 기법을 세주소에 접목시켜 예능, 드라마, 영화에 지속적으로 세주소를 노출시켜 친숙함을 높이자는 것이 저희의 제안인 것이죠. 벌써 흔들리시는 눈빛이 보이는데요. 다음은 교육 방안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세주소 교육은 홍보 동영상을 통한 일방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저희는 전국 교통체험학습장에 세주소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의 각 시도에 한 개 이상씩 존재하고 있는 교통체험학습장에 세주소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경험을 통해 세주소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인식 변화 방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민등록증은 어떠한 의미신가요? 아마도 국민에게 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증명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등록증 무상교체를 제안합니다. 현재는 원하는 국민에게만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주민등록증을 무상 교체해줌으로써 세주소를 보다 국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두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모두가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줌으로써 정보 소외 계층까지 모두 아울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다음은 국민이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체국과 택배를 통한 방안입니다. 현재도 세주소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제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역 인지 방식 변화 방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야 삼성로 5길에서 만나자 이러면 여러분은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하실 겁니다. 즉 아직 여러분에게는 삼성로 5길이라는 지역 인지보다는 강남, 논현이라는 지역 인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국 기자체에 세주소 지도북 배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집 근처에 어떠한 도로명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저희가 제안한 사람과 소통하는 세주소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매체 활용 방안 75억, 교육 방안 2억 5천, 주민등록증 무상교체 1240억, 마지막 지역 인지 방식 변화 방안 405억, 이로써 총 2년간 1720억이라는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는 집중 홍보 기간에 쓰였던 2000억보다 무려 280억이나 절약할 수 있는 제안인 것이죠. 놀라우시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이해가 세주소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세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2014년에는 집 나간 강아지도 세주소 표지판을 보고 집을 찾아오는 기적,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소를 새 주소로 외우시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물론 2년간 저희가 제안한 사람과 소통하는 새 주소 활성화 방안과 함께 했을 때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인문학 새 주소의 날개를 달다를 발표해드린 언어수다 프레젠터 송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